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쓴 오늘과 주님과 오늘도 주님과 함께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소중한 그런 체험을 또한 놀라운 체험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찰스 코슨을 초청해서 이제 그 친구가 크게 이제 집회를 이제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1,3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참석하기로 된 집회였는데 오전부터 이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친구가 이제 준비하던 분들과 이제 비가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불과 몇 방울의 비만 내렸을 뿐 집회 장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장소를 제외한 주변의 장소에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날 복음이 증거되고 수백 명의 명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한 친구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한국에서 있었던 엑스폴로 74대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엑스폴로 74대회를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이 대회에 참여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대회는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이에요. 전 잘 모릅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때도
이제 5일 동안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그때도 비가 억수처럼 쏟아져서 비가 그치기를 이 준비원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그쳤을까요? 아니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쳤다.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예,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그 모임을 다스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날이 매우 더운 날이었는데 이 비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회로 말미암아 5일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원들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더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것도 비가 그치는 것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비가 멈추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섭리와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 설교문을 미리 보셨지? 이런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나라에 온 이방 여인 롯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너무나 천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닌 선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방인들은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녀는 이방 족속 가운데서도 모압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녀의 첫째 딸과 근친상간함으로써 생겨난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결한 족속으로 취급되고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해 빠지게 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60만 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갔을 때도 이 유대인 남자들로 하여금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여인들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또한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들은 이스라엘과 되도록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인과 특별히 암몬과 모압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모압 쪽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쪽의 여인이 바로 그 적대적인 이스라엘 민족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니까 이 베들레헴과 그 모압 땅이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걸어서 가면 많이 멀었겠죠. 아마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생존의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죽겠다는 것은 아마 이방 여인으로서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삭을 준 것은 바로 시아버지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런 밭이었습니다. 우리 그 이 보아스의 밭,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이 베들레헴이 이제 마지막 날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차 안에 내려서 그 밭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차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하는 것을 듣고서 우리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 보아스의 밭이 건물도 없고 그냥 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밭에 건물도 세워지고 또 집도 많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밭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내려서 누처럼 한번 이삭을 한번 주워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만약 보아스 밭에 아마 발을 밟아왔다면, 이 롯처럼 이삭을 주워봤다면 아마 오늘도 롯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어제 설교문이 잘 찰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오늘의 키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은 한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은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은 지금 우연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룻의 입장에서 우연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알파라는 그런 목회자 세미나에 아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알파 프로그램은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 프로그램에서 이런 찬양을 자주 불렀어요.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립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찬양처럼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노사연 씨의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만남이라는 노래죠. 아마 새신자들에게 교회에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이런 노래를 처음에 계속 부르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밭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복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하심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인간의 입장에서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은 오직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한 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온 것도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을 이 프라미스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딱 만나보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동창을 만나는 거예요.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고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뉴욕 땅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건 우연이야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과연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또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때도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 자리에서 성실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보아스가 이삭 줍는 여인들 가운데서 지금 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그의 시선은 룻에게 계속 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밭에는 룻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줍는 일은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보아스가 눈여겨볼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이제 성실성, 아마 근면,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에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에 이제 온 후 이제 율법을 배웠습니다. 모압 여인이긴 하지만 이제 베들레헴에 왔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으니까, 또 어머니가 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법에 담긴 이 율법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밭에서 곡식을 남겨 두어라. 밭에서 곡식을 뵐 때 이제 이 곡식을 남겨 두어라. 그런 율법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도 이삭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주러 가겠다고 이제 말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그냥 앉아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생각하며, 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율법에 나온 말씀에 따라 이제 행동에 옮겼고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게으른 자를 돕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일편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소탐밭에서 이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다 나의 계획 안에 있다. 보호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가 선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6.25 전쟁 중에 이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이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엔군의 한국군의 이제 한국전쟁의 참전 여부를 이제 결정하려고 이제 이런 이사회를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던 구소련도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은 한국의 군대를 파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견이 되었죠. 그런데 회의가 열리던 날 각국의 대표들이 이제 회의장으로 모이고 있을 때 이제 소련의 대표도 이제 승용차를 타고 이제 뉴욕 거리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맨하탄 거리를 달려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신호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가 이상이 생기더니 급기야는 엔진이 꺼져 버렸다고 합니다. 소련의 대표는 다른 차를 타려고 했지만 운전기사가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한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의 대표가 다른 차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전쟁의 참전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소련의 대표가 시간에 맞추어서 그 안전보장 이사회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다 예상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후속사 계획의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도 사랑하셨어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또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2의 선교대국.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룻도 진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 분명 어려웠습니다. 아마 결단하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분명 고난도 따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며 오늘 삶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